안녕하십니까. 김승일 원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가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장애가 심한 아이들은 마스크를 거부하는 문제 때문에 난처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를 잘 쓰게끔 하는 사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아동은 19년 3월생 만 2세 남자아이입니다. 무발화의 낮은인지 몸을 잘 쓰지 않으려 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기 관찰 모습입니다. 적응 기간에 갑자기 데려와서 해보려니 낯선 환경에 울먹이며 불편해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착용을 시도해보았는데 바로 빼버리고 짜증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재를 시작합니다. 마스크 대신 얼굴 부분을 잡고 열을 세며 적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굴 부분에 조금 예민한 것 같아서 단계를 더 나누어 손을 잡고 일정 시간 적응하게 하였습니다. 불편하다는 표현의 울음이 여러 차례 반복 접근을 통해 점차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얼굴 부분에 다가가 적응을 시도합니다. 아직 짜증이 있지만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이 나타나 마스크를 대어보며 중재를 이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일부 남은 시간 원래 치료하던 교실로 이동하여 관찰하였는데 활동 중간에 마스크를 착용시켜보니 지속시간이 조금 더 늘게 되었습니다. 치료 시간 종료 전에 약 40초 정도 마스크를 쓰고 적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점차 마스크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감소하면서 야외나 부모님과 있을 때에도 1시간 가까이 잘 쓰고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아이가 우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울면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만의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자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거부합니다. 거부 반응으로 짜증, 울음, 공격 성향, 고집 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울며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서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 이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거부 반응에도 일관성 있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은 치료사나 부모가 지시하는 활동에 잘 적응하게 됩니다. 아이들마다 수많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 치료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아이 문제 행동에 대해 고민이나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함께 연구하며 자폐증을 이겨냅시다. 화이팅!